반갑습니다. 광역보수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수감정원의 임두금 승부보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요즘 이제 계속 이게 포항 쪽 오두리해수욕장 저희 다이아몬드 카페 광역보수갤러리 카페 오셔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전국에서 이제 광물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대한민국에 각그 지역별로 광물들이 이제 저한테 다 들어오는데 이제 각 거기 어디에 근친지 원산지도 우리는 표기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다 정확하게 알려주고 또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정확하게 뭐든지 데이터 싸움이죠. 데이터가 정확하면 정확하게 판결이 되죠. 그런 점들을 검토해서 좀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믿으셔도 됩니다. 저는 뭐 눈은 실수할 수 있었지만 손은 실수를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 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요 중에 쓸만한 게 지금 다이아가 몇개 있어요. 몇개 나와요. 지금 딱 보니까 한 개, 두 개, 하나, 둘, 지금 세 개, 하나 쭉 보니까 쓸만한 게 하나, 둘, 셋, 네, 세 개는 확실히 쓸만해요. 세 개는 쓸만한 다이아예요. 네, 일단 다이아가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죠. 예, 축하드립니다. 미리 알려드리고요. 이제 워낙 뭐 이제 바로바로게 이제 두 번째 오셨으니까 바로바로 이제 확인해드릴게요. 저를 믿잖아요. 예, 요거는 이제 옥공룡이에요. 자, 한번더 제가 복습을 위해서 다시 한번 또 계속 반복해 드립니다. 자, 요세 가지를 구분하기 힘들다 했죠. 요건 차돌. 예, 차돌하고 다이아하고 섞인 거. 얘는 다이아라고 그랬죠. 자, 어떻게 설명하는가는 앞에 있는 데이터를 보시라고 그렇게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잠시만요. 제가 조금 끊을게요.